20으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브로 득점을 했던 구주찬이 한 번 더 준비를 합니다. 황진아 선수와 의논을 마쳤고요. 황진아 슬쩍 갖다 댔고 뜬 볼입니다. 마무리. 황진아 선수와 의논을 마쳤고요. 황진아 뜬 볼입니다. 마무리. 황진아 선수는 중앙이 많이 움직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코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공격력을 가지고 나가네요. 예. 지금도 중앙입니다. 최병욱 넘어왔어요. 스매시 다시 한번 갑니다. 이승준 받아냈고요. 또 한번 받아냅니다. 이승준의 공격. 움직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코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공격력을 가지고 나가네요. 예. 지금도 중앙입니다. 최병욱 넘어왔어요. 스매시 다시 한번 갑니다. 이승준 받아냈고요. 또 한번 받아냅니다. 이승준의 공격. 이후에 넘어오는 그 어려운 공들을 하나씩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참 자세가 안 나왔는데 저게 맞고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번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갑니다. 찍어버립니다. 네. 또 들어가요. 참 자세가 안 나왔는데 저게 맞고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번에 들어갔어요. 찍어버립니다. 네. 또 들어가요. 1차 점수는 넉 점 차. 전민혁 선수가 서비스권을 이용해서 득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길게 받아봤습니다. 찬스 볼 살려냅니다. 양상현 대단합니다. 전민혁 또 한 번 점을 찍고 끝을 냅니다. 권을 이용해서 득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길게 받아봤습니다. 찬스 볼 살려냅니다. 자, 천민혁 또 한 번 점을 찍고 끝을 냅니다. 네, 아주 많이 깎아요. 초 지금 잘 받았습니다. 찍어봅니다. 네, 받을 수 없어요. 많이 깎아요. 입니다. 찍어봅니다. 받을 수 없어요. 지금 결정구를 많이 날려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서비스 김지환 공격 물러나면서 받고 있는 이승준 넘어왔습니다. 스매시입니다. 서비스 김지환 공격에서 받고 있는 이승준 넘어왔습니다. 스매시. 야. 네. 자, 투올이 됐습니다. 기회 왔어요. 스매시. 왔어요. 스매시. 전 시설 공단. 그리고 오주영 선수는 5번 단식 매치가 발판이 되어주려 합니다. 백핸드 날카로웠지만 스매시 마무리. 5번 단식 매치까지 발판이 되어주려 합니다. 백핸드 윤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십니다. 다시 한번 손재준 공격 또 한 번 이승준 그러나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손재준 공격 또 한 번 이승준 그러나 나가고 말았습니다.